연하남을 찾아갑니다. 연하남은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연하남에 대한 판타지가 있나요? 그냥 상상만 해봐서요. 한번 궁금해서 데이트 같은 걸 해보고 싶어요. 말도 많고 태도 많았던 연하남들의 첫 데이트. 누가 나의 연하남이 될지 궁금한데. 그렇게 누나는 멋진 연하남들 다섯 명과 데이트를 했어. 이제 한 명의 연하남을 선택해야 할 시간. 민우와 키, 둘 다 갖고 싶겠는데. 그리고 인터넷을 달군 가평 사건도 공개할게. 지금은 결정을 내렸거든요. 내가 누나라도 고민되겠는데? 신앙송의 초콜릿, 달콤 카리스마 민우. 얼굴 지압, 손지압에 만능 열쇠 키. 아, 내가 더 떨려. 선택은 키! 아, 민우 어떡해. 아무튼 키, 첫 데이트 잘해야 돼. 여기가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가평 펜션. 두 사람에게 생긴 일, 궁금하지? 펜션 안에 수영장도 있고 되게 좋다. 저는 펜션 처음이에요, 오늘 오는 게. 진짜? 네, 이렇게 입는 것도 어색하고. 저리로 가. 아,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줄게. 그래? 한층 더 남자로 보이고 더 편해지고 더 이렇게 친밀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오! 아! 들어가서 3초 동안 춤춰주세요. 들어가서 이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으이구, 섹시한 누나가 보고 싶었구나?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이때부터 시작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됐지? 어머, 어머, 웬일이니? 누나한테 좀 많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빠졌다는 거를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 잠깐만. 오! 저쪽에 가서 가영 누나가 너무 예뻐 다섯 번 외치고. 다섯 번이요? 가영 누난 예뻐! 가영 누난 예뻐! 가영 누난 예뻐! 가영 누난 예뻐! 가영 누나는 예뻐! 그냥 장난으로 시킨 거였는데 되게 민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가 저렇게 해줄까라는 생각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아, 전 샌드위치 직접 만들어 왔는데. 나 주지. 저기 그걸 해먹거를 배고파. 배고프든 말든 누나랑 키만 신 났다. 다른 남성분들이 여자친구에게 잘 안 해주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키표 첫 번째 스파게티 누나 드시는 거. 연하남하고 사귀어보니까 어때요? 연하남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 네. 그래서 좀 어색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막 남자답고. 어. 그리고 이렇게 요리도 해주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저희 노래가 누난 너무 예쁘잖아요. 사실 그거 처음 가사 받았을 때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 기분을 모르니까. 네, 오늘 알 것 같아요. 우와, 이건 뭐야? 과일이랑 샐러드를. 그래도 이거는 예쁘지 않나요?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첫 만남을 위하여? 첫 만남을 위하여. 정말 맛없을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떡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을까 했는데 나 맛없을 줄 알았거든? 의외로 맛있어. 맛있어?
처음부터 반말을 했다면 그게 좀 별로 안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남자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늦은 밤 키가 뭔가를 준비한 것 같은데 누나까지 밖으로 불러내고 말이야.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놀랬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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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듣던 촛불 아트잖아. 완전 부럽다. 내가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눈 가려봐. 양쪽으로. 이렇게? 눈 가리고 있어야 돼. 어때? 우와, 두 개 별이네. 저희 팀이 샤인이라고 됐을 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산 목걸이였는데 이제 누나한테 그걸 주고 이제 그걸 키가 줬다라는 거를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어땠어? 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냥 남자친구랑 못해본 일들 그냥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 내 생에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나 한 번도 안 와봤어. 첫 부흥의 기억을 남겨준 데이트. 키! 잊으면 안 돼. 그때까지 포옹도 다른 여자분이나 누나들하고 포옹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떨렸고 그 순간에 머릿속도 깜깜했고 약간 어설프고 처음인 듯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2화 누나는 미국 고등학생. 연하 남들 데이트 날 왜 학교에 온 거야? 교복까지 입고. 1교시부터 영어를 한다는 건 엉터리야. 큰일 날 일. 저희보다 누나면 분명히 학교를 졸업했을 나이인데 그냥 교복을 입고 왔을지 궁금했어요. 오늘 배워야 할 곡은 오늘은 누난 너무 예뻐를 배웁니다. 아, 무슨 복습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학교에서 드라마를 치고 그래. 학교에서 뭘 하려나 사실 의아하기도 하고. 머리 안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머리 안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머리 안 아픈 거. 이 순서대로. 굉장히 논리정연한데. 그럼 그렇지. 연하남들, 누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떤 누나인지 궁금하지? Hey boy, 나는 너희들 반응이 더 궁금해. I got a surprise for you. 템! 너무 좋아하잖아. 키, 종현아. 니들 다 봤어. 왠지 이번 데이트 치열하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전학생. 미국인이다. 조승희라고 하고. 아. 방학이라 지금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거. 아. 처음 봤을 때 빨간 교복을 입고 오길래 뭔가 친구 같은 느낌? 나이가?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아.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 누나 맞나? 처음 누나를 봤을 때 어리다. 되게 동안이시더라고. 몇 살일 것 같아? 스물. 스물. 하나 둘. 서른? 다른 나이? 스물. 만으로 열아홉. 상당히 어려 보이셨어요. 그래서 와 어려서 그런지 순수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럼 네. 얼마나 계시다가? 2년 동안 있었어요. 아, 영어 잘하세요? 요즘 2년. 아, 그럼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하시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아니.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 아. 샤이니 아세요? 어떻게 알아? 그냥 노래 듣고 뮤직비디오 봤었어. 아, 정말요? 태민이가 되게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 얼굴도 되게 작고 웃는 게 되게 귀여워요. 되게 여자같이 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남자답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쁘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기분 좋았었어요. 장기자랑 하시죠. 장기자랑. 장기자랑 내가 해야 되나?
너네가 먼저 장시간 보여주면. 아 정말요? 저희가요? 저희는 TV에서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난 못 봤어. 종현이가 말 되게 많이 해주고 활발하게 대해주고. 그럼 저희 노래 불러드릴까요? 네. 그럼 누나시니까 또. 야 지금 시작한다. 붕채기야. 누나 너무 예뻐 미쳐 re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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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라이브 처음 들어봐. 제가 고등학교를 다 못 마치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아서 한국 학교에 대한 아쉬운 점이 많아서 한번 학교에서 데이트 해보고 싶어서 학교로 가자고 했어요. 1교시 민우와 함께하는 체육시간.